무겁고 힘든 운동 하기 싫은 날 부담 없이 가볍게 하기 좋은 유산소 준비했어요. 손목과 무릎 관절에 무리 없고요. 서서 하는 동작들이라 마음 편하게 언제든 하시기 좋을 거예요. 쉬운 동작이지만 코어와 하체 근육에 힘주시고 진행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허리는 펴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다리를 살짝만 굽혀주세요.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는데요. 이때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가게 서줍니다. 엉덩이 힘 느끼면서 좌우로 발을 탭해주세요. 쉬고요. 무릎을 올려서 하이니 해줄게요. 무릎 올릴 때마다 숨 내쉬면서 복부가 단단해지게 크런치 해줍니다. 팔은 벌렸다가 무릎 올릴 때 가운데서 모아줍니다. 옆으로 두 걸음 간 후에 무릎 올려주세요. 손은 수평으로 벌렸다가 아래에서 모아주시고요. 무릎 올릴 때 무릎 아래에서 손뼉을 마주쳐주세요. 손 마주칠 때 허리는 숙이지 마시고요. 무릎을 높게 들어줍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시고요. 손을 마주 잡아서 앞으로 들어주세요. 좌우로 트위스트 해준 후에 무릎 올려서 크로스 크런치 해줍니다. 몸을 좌우로 트위스트 해줄 때는 항상 복근에 힘 넣어준 상태로 견고하게 움직여주세요. 한쪽 무릎씩 들어서 니키 갈게요. 반동을 이용해서 드는 게 아니라 배의 힘으로 다리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복근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거예요.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안정되게 서시고요. 위로 펀치 두 번 해주고 다음은 앞에서 좌우로 펀치해줍니다. 팔을 모았을 때 살짝 무릎이 굽혀졌다가 펀치할 때는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합니다. Baby girl, you're so fine. I can't get you off my mind. Ooh girl, nah nah. Ooh girl, nah nah. Baby girl, don't need to flex. This is the rhythm and you do all the rest. Ooh girl. 매트 한쪽 끝에서 주시고요. 엉덩이 뒤로 보내면서 살짝 다리 굽혀서 하체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자세 유지하면서 옆으로 두 걸음 가줍니다. 팔은 어깨 높이로 팔꿈치를 올려주시고요. 손을 앞에서 모았다가 활짝 펴주면서 걸어주세요. 허벅지와 엉덩이가 피로해지는 느낌이 와야 해요. 손은 머리 양옆에 두시고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리고 서주세요. 허리를 편 채로 상체를 숙여주는데요.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힙힌지를 접어서 숙여줍니다. 엉덩이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와야 돼요. 허리가 약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엉덩이에도 자극이 잘 올 거고요. 일어나서는 코어에 힘 준 채로 트위스트 해줍니다. Take it away, take it away, feeling too good to me. Chilling all day, all in your space is where I wanna be. Here in this room, what did you do? I just can't get enough. Too caught up in your love. I've been trying to forget, but you won't let me. Something in my brain wants you. I've been hanging by myself, asking for help, but nothing seems to work on you. Yeah. 바로 서시고요. 발 한쪽씩 앞으로 제기차기 하듯이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뒤로 한쪽씩 들어줍니다. 손으로 발끝이 터치가 될 만큼의 높이로 들어주세요. 배에 힘 주시고요. 속도를 좀 내보셔도 좋아요. I just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엉덩이 근육에 힘이 느껴질 만큼만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줍니다. 다리를 들 때는 배에 힘줘서 균형 잡으시고요. 옆구리까지 단단하게 느끼면서 해주세요. 하체 근육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니까 무릎이 아프시면은 스쿼트나 런지 아니더라도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동작들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요. 스케이터 동작 해주면서 한 손씩 내려서 바닥에 가깝게 해주세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배에 힘을 잘 주셔야지 허리가 보호됩니다. 그리고 항상 발을 디딜 때는 무릎을 살짝 굽혀주며 움직여야 무릎에 충격이 안 가요. 두 손을 모아서 머리 위로 쭉 뻗어주면서 발끝으로 서주세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에 힘주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숙여주시고 손은 옆으로 깊게 내립니다. 손끝은 뒤로 최대한 멀리까지 보내주세요. 엉덩이는 물론이고 배와 옆구리까지 그 근육의 피로가 느껴질 거예요. 다시 엉덩이와 하체에 힘주면서 서는 동작 해주세요. 무릎부터 아래 정강이까지는 수직에 가깝게 서 있고요. 힙힌지를 접어주면서 엉덩이만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뒤로 한 다리씩 토탭 해줍니다. 팔은 내렸다가 위로 접어주듯이 움직여주세요. 발로 엉덩이를 차주는 버킥 동작 할게요. 발끝으로 가볍게 서서 움직여주시고요. 손은 모아서 귀 옆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버킥 할 때 두 손을 뒤로 내려줍니다. 경쾌하게 움직여주세요. 발끝으로 서시면서 두 손을 위로 쭉 뻗어주시고요. 팔 내려주시면서 상체 숙여줍니다. 상체 숙이실 때는 앞서 했던 동작들처럼 무릎 아래는 세워두시고요. 엉덩이에 힘주고 뒤로 보내주면서 숙여주세요. 이제 하체에 힘주면서 다리 굽히는 게 조금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이렇게 하체에 힘넣는 연습 많이 하시면 무릎에 무리 안 주고 나중에 스쿼트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팔은 숙였을 때 뒤로 충분히 보내서 삼두 부분이 조여질 때까지 올려줍니다.
다리를 넓게 벌려주세요. 손끝으로 좌우로 교차된 다리에 발끝을 터치해줍니다. 무릎에는 힘 빼시고요. 엉덩이에 힘 주면서 균형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선 동작들과는 원리는 똑같아요. 코어에 힘 넣은 채로 일어났다가 내려가야지 동작이 견고해집니다. Thinking of drowning in those blue eyes. I'm losing sight 'cause I am falling. I'm so deep down. Deep down. And it's not a lie that I die. I can't hide. Tell me all of your lies. I will put out all of the fire if it gets too dark. Oh, oh, I'll be. 보폭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해주시고요. 마치 손에 소포 박스를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위로 쭉 들어주세요. 발끝으로 서신 후에 다시 배에 힘준 채로 박스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내려주실 때는 엉덩이에 힘주면서 살짝 앉아주듯이 내려오세요. 실제로 물건을 들고 내릴 때 배에 힘주고 허벅지에 힘 잘 주고 들어주셔야 허리와 무릎을 안 다치죠. 일상에서도 하체 힘이 참 중요합니다. 머리 양옆에 손을 올리시고요. 한쪽 무릎을 들어서 같은 쪽 팔꿈치와 닿게 해주세요. 그렇게 옆구리를 크런치해주고 난 후에 이번에는 반대편 무릎을 들어서 크로스 크런치해줍니다. 속도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배에 힘주시고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진행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오늘 하는 동작들은 따라하기가 쉽고 뛰지 않는 동작들이죠. 하지만 사용하는 근육들에 힘을 제대로 주시고 몸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움직여주시면은 땀도 많이 나고 운동도 제대로 되실 거예요. 운동은 집중해서 하셔야 효과가 좋아집니다. 잊지 마세요. 엉거주춤한 자세 해주세요. 하체에 힘 잘 주시고요. 앞으로 네 걸음, 오리 걸음 가시고요. 팔 위로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네 걸음 뒤로 돌아와서 다시 팔 쭉 뻗어주시고요. 하체에 힘이 들어간 걸 유지하면서 걸어주세요. Oh, is it just a game? 'Cause I got high hopes.
이번에는 사뿐하게 옆으로 옮겨가셔서 무릎을 들어줄게요. 무릎 들 때는 복부에 힘주시고요. 순발력 있게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이번에도 무릎에는 힘 빼시고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힘주고 서주세요. 그 자세를 유지한 채로 좌우로 발끝을 보내서 탭해주고 돌아옵니다. 디디고 있는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시고요. 반대쪽 다리는 옆으로 가볍게 바닥만 터치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이니 해줄게요. 몸은 똑바로 세우시고 두 손을 위로 쭉 뻗었다가 무릎을 올려줄 때 팔도 같이 내려서 무릎을 터치해줍니다. 상체는 굽히지 마시고요. 배에 힘준 채로 무릎을 높이 들어줍니다. 뛰지 않고 하는 점핑잭 할게요. 팔은 좌우로 둥글게 시원하게 들었다가 내려주시고 다리는 좌우로 탭해주고 돌아옵니다. 제 등에 땀 보이시죠? 코어에 힘주고 견고하게 시원하게 움직여줘야 땀이 많이 납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발차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발을 뒤로 한번 짚어줍니다. 그냥 발차기만 하는 것보다도 반대발을 이렇게 뒤로 짚어주시면 균형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다리를 앞으로 찰 때는 숨을 내쉬면서 배에 힘을 넣어주세요. 22초 하고 발 바꿔줄게요. We're soaring up high, got no clue. How do I know what I mean to you? Yeah. Say it out loud. Feel the truth. Tell me how I'm gonna get close to you. Yeah. High and low, in between, acting out, make a scene. Working on our body language, working on our body language. Baby, now tell me exactly how you feel. I'm just
이번에는 선라이즈 동작 할게요. 다리는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양팔을 벌려서 둥글게 옆으로 원을 그리고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내려오면서 다리는 살짝 굽히시면서 하체에 힘을 넣고 숙여줍니다. 바로 서시고요. 무릎 한쪽씩 올려주시고 반대편 손으로 무릎을 터치해주세요. 속도를 내셔서 상쾌하게 움직여봅니다. 마지막 동작입니다. 다리 하나를 뒤로 쭉 보내시고 팔을 들어서 뒤로 쭉 밀어줍니다. 몸 전체를 시원하게 늘려주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벅지나 엉덩이 등 하체 근력이 좋아지면은 움직일 때 관절보다는 근육을 사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덜 가게 되고요.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코어의 힘이 좋아지면은 허리에 무게를 덜 주며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관절에 무리가 안 가지만 그래도 근력 운동이 좀 되는 동작들을 꾸준히 해주면서 꼭 체력과 근력을 길러주시기 바래요. 다 복잡하고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운동할 때 항상 배에 힘 딱 잘 주고 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몸이 익혀나갈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We never get it right, but it still feels right. We never get it right, but somehow it feels right. That's how I feel about you. You make me laugh.